좁고 좁은 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나한테 원재선으로 지나서 다 됐습니까?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어요. 정신없이 잘 먹고 잘 살자라는 이야기만을 해왔는데 예. 부와 명성을 가진 사람들이 일단 자살을 택했다는 것.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? 방송은 중요한 대우고 저희 미미아저씨는 가출했습니다. 성난 파도 아래 깊이 한 번만이라 직장 조직을 반납하고 PPD가 되어 다시 파업에 끼겨있는 안철없는 아저씨인데요. 저희 PPD 좀 돌려주세요. 저는 이 노래를 20년 동안 불러왔고 그리고 이 노래의 가사와 상관없이 아무 데서나 불렀었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노래를 보내드립니다. 왜냐하면 이 노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비탄보다는 앞으로에 있을 희망을 늘 얘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. 내일 나는 행복해질 거야. 내일 나는 더 나은 모습이 될 거야. 그게 아니라 오늘로도 충분한 거야. 나 바쁘게 살아가는 순간 속에도 우린 서로 이렇게 아쉬워하는 걸 아직 내게 남아있는 많은 날들을 그대와 둘이서 나누고 싶어.